시작할게요. 의자를 종국 갖다 놨는데 술은 안 났다. 언니 나사님 좀 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는 몇 살인지 모릅니다. 사는 인생에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는 없지 내가, 그치? 네. 우리가 한 살이라 그러잖아. 네. 태어나면. 네.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웃어본 인생 있으면 말해봐. 간혹 웃을 때도 있었고 뭐. 그 뜻은 무슨 뜻을 말을 하냐면 네. 내 인생이 편해서 단 1년이라도 행복했던 적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뜻이야. 그렇죠. 크게 말하세요. 그렇죠 하면은 언니 혼자만 네. 듣는 거고 네. 응? 네. 왜 이 말을 하냐. 슬픔에 고여있는 저 마음. 응? 네. 이렇게 말할게. 15살 나 때 친구들은 남자복도 많다던데. 응? 네. 누구는, 응? 남자 잘 만나서 집도 사줬다는데. 네. 누구는 남자 잘 만나서 반지도 사줬다는데. 응? 네. 내가 그런 애들한테, 그런 애들보다 못한 건 없어. 네. 세상 살면서. 네. 그런 애들보다 못하는 건 없어. 근데 내 인생은 왜 세상에서 돌만 던질까? 네. 나는 사랑하는, 착하게 살아가는 죄밖에 없어. 네. 긴 것만 대답하셔요. 네. 다 맞아요. 언니 사주 자체가 남자가 없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저요? 남자가 있다면 언니가 남자 밥을 매게 살려야 돼. 네. 긴 것만. 네. 무조건 노트북 든다고 내내 하지 마시고. 네. 예. 그 인생이 지금까지야. 그러나, 지금까지. 주위에는 남자가 많아. 주위에 남자가 많다고요? 누구지? 그런 이야기는 뭐냐? 내가 남자를 상대로 하면서 장사를 하는 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아, 예. 아, 그런 측면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 서빙을 한다든지 네. 놀이방 서빙을 한다든지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뭐가 네예요? 맞아요. 어?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꼬리 들고 있죠? 저요? 말꼬리 들고 있다는 것은 예. 노래방을 말을 하는 거냐고. 예, 예. 노래방,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 노래방 서빙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예, 하는 예,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노래방 서빙을 하는 사람이 한 자락의 내 슬픔을 노래방에다 털어놓을 생각은 왜 못했어? 그냥 다 손님 보내고 네. 시큰 그냥 울어볼 생각은 왜 못했냐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요. 집에 가기 바빴죠, 뭐, 퇴근하면. 집에서 누가 기다렸죠? 아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거기 제가 직장을 생각하니까. 숨이 막혀? 예, 제가 뭐 그냥 거기서 뭐 노래를 한 자락 풀면서 뭐 그러고 싶은 생각 같은 건 없었고. 가끔 이제 손님 없고 사장 안 왔을 때는 제가 노래 연습 차원에서 몇 곡 부르고 그런 걸 했어요. 사장이 그 노래 부른 것도 눈치 주지? 아니요. 그냥 언니 자신 눈치 보고 산 거야? 저는 남한테 이제 피해되고 이러는 걸 좀 싫어하니까 피해주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뭐 노래 연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장을 또 안에서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손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괜히 굳이 할 필요 없어서 그냥 그런 것도 안 했고 그냥 뭐 저는 뭐 노래는 좋아하고 그러긴 하는 반면에 그런 걸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눈치 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괜히 그냥 안 했던 거지. 안 했던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그런가요? 왜 그러냐 그랬잖아. 한 살 때부터 웃음을 갖고 살아본 인생이 못 된다고 했지. 네. 그러면 말을 하자면 언니 사주 자체가 부모의 공이 없어. 네. 부모의 공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언니 자체가 네. 결혼을 했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 했습니다. 네. 결혼 언니 사주는 절대 일부 용서를 못 해요. 응? 네.
일부 종사를 했다면 아니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신랑이 속을 썩이다든지 네. 그런 사주 생활을 했지 네. 절대 일부 종사를 못 한다고. 네.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쵸. 네. 붙어서는 절대 못 살 사주라고. 떨어져 사주를 살면은 그냥 이것을 메꿔서 갈 쓸 것이고 떨어져 안 살면은 내 신랑은 나하고 둥들려서 살았는 사주야. 네. 그러니 모든 집안의 살림이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여자로서 네. 모든 집안을 살리면 언니 네가 혼자서 다 이끌어가를 생활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네. 재산을 누구한테 많이 물려받아서 사는 인생이 못 된다고. 네,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예.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네, 네. 마음속에 피멍드는 인생이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 일단은 물어보겠지만 예, 예. 피멍드는 인생이 어떻게 지금까지 피멍이 되냐. 근데 한번 물어볼게. 나한테 자꾸 이걸 비춰줘. 이거 숫자예요? 예. 이거 3이에요? 예. 제 나이요? 이 나이를 지나면 괜찮다 뜻을 말한 거야. 아. 어? 글쎄 뭐 아무래도 뭐 조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좀 낮았죠. 이 나이를 지나면 괜찮다 예, 이 말을 하는 거야. 예, 예. 이 나이. 내가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나이야. 그쵸. 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나이라고. 예, 예. 신랑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싹 쓰러가 버린 나이야. 예, 예. 긴 것만. 와, 예, 맞아요. 이 나이에 내가 막말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듯이, 한자락에 개나리 진부따리 싸고, 정말 눈물 흐른 야반도주라 그랬지. 말을 그렇게 표현할게. 예, 예, 예.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런 약간의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아까 말했듯이 웃어본 생활이 하나도 없었다. 울어본 생활만 있었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신랑이 사업 체질이 아닌 사람이라고. 맞아요. 사업 체질이 아닌 사람이 고집이 장난이 아니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장난이 아니어서 남은 밑에서 네. 절대 못 있으라는 사주야. 그런가 봐요. 응? 남의 말을 듣질 않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는 거야. 성격은 착해 보이는데. 응? 고집이 세서 나무가 나를 이리저리 시키는 것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알아들어요? 네. 응? 그래서 아까 이 나이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예. 숨이 안 쉬어졌을 거야. 이 나이에. 막막했죠. 근데 그 나이가 언니는 내려놓고 산다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응? 언니는 전선을 뛰어 들어가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언니는 아까 내가 말했지. 아까 말꼬리 두 개 보인다 그랬지. 이게 언니하고 그나마 이거라도 해서 언니가 가정을 꾸려 나갔을 것이지 이거까지 안 했으면 언니는 우울증으로서 죽었어. 그거는 한지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언니가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언니가 하면 차라리 주인 눈치나 보지 말 거야 그 이야기 나왔어. 네, 네, 근데 언니가 한다고 분명 나는 말 안 했어. 주 눈치 보지 말고 언니 그냥 한자락에 내 슬픔을 다 털어놓을 생각을 왜 못했냐 이 말을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언니 주인이라고 그랬어? 아니요. 아니 근데 그거 저기 한지는 마이크 저기 한지는 이제 3년도 안 됐어요. 3년 안 됐더라도 네. 그 가슴 아래에 여기서 아까 한사 있다고 했지. 예, 예. 한사 있는 것을 언니는 한자락에 지금 가슴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렇겠죠가 아니야. 응? 아직도 있겠죠 여기가. 답답하죠. 많이. 네 많이요. 많이. 네. 내 삶이 이 정도로 누구한테 경호 없이 전보러 올 사람이 아니야. 공짜 전보러 올 사람 아니야. 말을 하자면. 네, 네. 근데 오죽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말할게. 또 괜히 정보는 사람들 좀 민망하겠다. 근데 그건 아니라 언니 성격상이나 말을 하는 거야. 예.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고 예, 예. 누구한테 뭐 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 어? 예. 누구한테 그 내가 그 한자락에 도움받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고 네. 내가 일어나서 내가 벌어서 살아가는 사주를 말을 하는 거라고. 네. 알아들어요?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올 수준에 언니는 지금 많이 올 수준 제작, 물론 미나했던 내가 죽을 운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네. 올 수준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숨이 막힐 정도로 네. 지금 힘들어.
근데 올 수준 지나고 나서 언니가 있잖아. 내년부터는 웃을 일이 있어. 내년부터요? 응. 내년부터는 그래도 내가 잘 참아왔구나. 네네. 내가 잘 견디고 왔구나. 아. 여기까지. 네네. 뭔 말인지 알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볼게. 한번 집을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금 넓혀서? 아니요, 넓혀서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동안 일해서 조금. 그러니까. 예. 그땐, 어쨌든 저렇든. 예. 내 지금. 남이 집사리를 안 하고 싶다. 조용히 해봐. 나 좀 좀 보자. 네네. 응? 네. 응? 넓혀서 이사 간다는 뜻은 좋으니까 넓혀서 이사 가는 거지. 나쁘면 넓혀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치? 네. 근데 내년에 언니한테 분명히 좋은 문서가 들어와. 네. 문서가 들어오는데 언니 이 문서, 집자락에 문서를 빼서 언니 장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언니 괜히. 아니요. 왜 이 말을 하냐. 내년은 좋은 일이 분명히 들어온다 그랬지. 네네. 이건 이제 그만하세요. 어떤 거예요? 아까 나무집상을 그만하라고. 아, 예, 예, 예. 나무집상을 그만하시고, 네. 언니 문서를 한번 잡아보세요. 가게 하는 문서요? 내년에요? 제가 뭐 가게 할 수 있는 무슨 운이 있어요? 운이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잖아. 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 닥치면은 해. 글쎄요, 뭐 닥치면 하겠지. 닥치면 하는데 약간 네. 해야지. 이 나이 때 언니가 너무 많은 상처를 너무 받아버려서 너무 충격적인 걸 받아서 예. 아마 인생 사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고. 예, 예. 많이. 네. 긴 것만. 네. 응?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비가 많이 넘어갔어요. 응? 네. 이 고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예. 응. 그러니, 시간이 가니까. 아니, 시간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서 언니 마음속은 해결됐다 생각하지만, 마음속에는 한자리가 한을 갖고 있다고 난 말을 했지. 많이, 그것도. 가슴이 울고 있는데, 가슴이 운다고. 그 우는 거 죽을 때까지 계속 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울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여기 쌓인 게 있어서.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은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또 마음이 풀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내년에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내년에는 답답한 운이 저기 한쪽으로 깨져버리면서 저기로 표현할게. 돌멩이로 이게 깨져버리면서 내년에는 이건 나쁜 운이었어. 지금까지 네. 어둠의 그림자였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이게 지금 언니한테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과거 이야기, 뭔 이야기, 조상 이야기, 뭔 이야기는 안 할 거야. 네, 네. 다 안 할 거야. 신적인 이야기도 안 할 거야. 그냥 지금 이런 일 해봤자 나이 들었는데 뭐 든다고 그런 말을 뭐하러 하겠어? 안 그래? 네, 그렇죠. 젊었으면 차라리 하겠어. 예, 예, 맞아요. 젊었으면 했겠지만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어버리고 이미 다, 할 거 안 할 거 다 겪었어. 다 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뭐 어떻게 뭐라 그럴 거야? 네, 맞습니다. 이쁜 언니 두고 남편 등 돌리고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나 이 말을 안 하려다가 왜 저 말을 안 해줄까? 할까봐 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네. 예. 그러다 보니 한번 물어볼게. 내년부터는 그선 언니가 알아서 할 일 있지만 내년부터는 언니한테도 귀인도 나타나요. 귀인이라는 게 뭐 좋은 사람. 아 진짜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착한 건 사실이지만 언니는 사람을 누굴 절대 못 믿어요. 지금. 좀 못됐죠 제가. 아니 못된 게 아니라 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지. 사람을 좀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좀. 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지. 네. 애초부터 난 못했다고 생각이 들지. 못된 사람은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못된 사람은 가슴 속에서 절대 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잖아. 예, 그러나 예. 언니는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지만 그래. 속은 여리기 때문에 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내가 실컷 눈물이라도 흘리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니야. 그래서 웬만해서 남들 앞에서 웬만해서 울지를 않을 거야. 그러려고 하죠.
근데 이것도 내가 안 온다고 해서 다 나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러게요. 맞아. 응? 이제 인간적으로 울고 싶을 때 울을 거예요. 그래. 근데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데 억지로 자꾸 참고 사냐고. 응? 아니 뭐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고 응. 추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여지까지 계속 참는 세월을 살아왔죠. 응. 응. 그러니까 도사님 만났다는 제가 뭐 부모가 뜰뜰한 부모가 언덕이 해준 부모도 없고 남편도 그러고 하니까 그냥 그래도 제가 좀 강한가 봐요. 그 이북자손이라 그런지 제가 좀 강성이 있나 봐. 그래도 그냥 여태까지 애들 잘 간수하고. 근데 여자로서의 인생은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 말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네. 아까 이 나이 언니 인생 죽을 만큼 힘들었다. 네. 이쪽에서 신랑이 꼭 사업적으로만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여기서 내가 서 말 안 하겠습니다. 하든가 또 뭐 어떤 남자를 만나서 또 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사해가지고 어쩌고 또 댓글에 이상하게 또 올라가다 보기 싫더라고 그거. 응?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야. 네네. 어? 네.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 남편은 여기서 이 돈을 조금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더라면 이 남편은 그렇게 망하려는 사주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근데 남편은 할짓 못할짓 다 하고 살아는 사주가 남편이야. 착하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응? 간단하게 애 아빠라고 감춰주지 마라. 응? 그냥 뭐 그냥 뭐 근데 저도 뭐 나름대로 뭐 알죠. 그냥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서로 나이도 이제 이만큼 먹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자식만 놓고 사는 거지. 뭐 부부의 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아까 언니 궁에 일부 동서를 하지 못하는 사주로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네. 그러나 언니가 한자락에 남편하고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부는 그냥 처음에 결혼했을 때만 부부였지 결혼하고 나서 2, 3년도 되지 않아서 언니는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빨리요? 빨리. 그러니까 언니가 결혼해서 네. 그만큼 재밌는 신랑하고 예. 나를 못 누렸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예. 거야. 예, 그건 맞아요. 어. 재미도 없는 사람이고요, 본체. 예. 그러니까 언니가 이 신랑하고 살면서 너무 답답해. 예. 너무 신랑도 언니를 봐도 너무 답답해. 신랑은 신랑으로 집을 뛰쳐나가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신랑이 어떻게 어, 면정신으로 언니만 바라보고 살겠어. 알아들어? 네, 네. 응? 네. 다 지나간 세월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에이, 그렇지만 이제는 이 정도 나이 드니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중에라도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애들 때문에 아빠로서 그냥 존재하게끔 제가 이혼 안 하고 애들 끼고 여지까지 온 거지, 에이, 남편하고야 뭐, 근데 그 정도 일찍. 부부 연이 끊어진지는 또 몰랐네. 부부 연이 끊어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그때부터 애절하게 둘이서 서로 사랑하고 둘이서 노력해가지고 애들을 갈지 생각했다면 네. 언니가 여기까지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라고 미안해서 미안해요. 네, 네. 밑바닥 인생은 살지는 않았단 말을 하는 것이 하는 네, 거야.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그 사람이라고 노력 안 했다는 뜻은 아니야. 네네. 노력은 했지만 한자락에 내 일만 갖고 노력을 했다는 뜻은 아니야. 자기가 할 거 못 할 거 다 하면서 했다는 뜻은 말을 하는 거야. 응? 착해요? 착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착하다고. 어디서 거짓말해요? 아니. 이 사람은 공상대 같은 성주의를 갖고 있고 자기 말이 법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언니가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네. 무시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어? 신랑이 저를 무시한다고요? 예. 응? 예. 그냥 신랑이 말 한마디 안 해. 신랑은 언니는 말로 따발따발 하는 성격이고 예. 신랑은 말을 안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예. 응? 피말리는 성격이야.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게 언니가 속이 터져요. 예, 속이 터진 거 언니가 따발따발 나발나발 막 언니는 하해하자는 뜻이야. 네네. 하해하자는 뜻으로 말하는데 신랑은 네. 또 죄자 또 지랄 연명 났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병이거든. 그거는 진짜 어? 있어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병이거든.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 신랑하고 언니 같은 경우는 싸움은 그 자리에서 말로 싸움으로써 하해를 하자는 스타일이고 신랑은 어, 죄자고 또 말했자
말이 안 통해. 그냥 말하지 말아버려야 되겠다. 예, 예.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언니는 자꾸 신랑을 지뜯을 수밖에 없어. 예, 그랬어요, 한동안은.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차라리 우리 이렇게 살 바에야 나 우리 떨어져 살자. 네, 그렇게 됐어요. 어, 예. 이렇게 돼서 떨어져 살자. 네, 네. 어? 예. 어쩌면 언니도 떨어져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신랑도 떨어져 사는 게 행복해. 네. 근다고 신랑이 언니한테 어, 금혼부화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언니가 또 금혼부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내 가정에 충실하는 거하고, 내 신랑이 나한테 여자로서 할 도리를 언니는 그것만 밟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게 보지는 않아요. 예. 애들만 잘 키워서, 예. 우리 식구들, 예. 이상하게 나는 왜 얘가 둘이밖에 안 보여? 둘이에요? 어, 둘. 예. 우리 애들 둘이밖에 안 보여. 예. 둘이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애들 남들 못지않게, 우리처럼 인생 살지 않게끔, 니들을 해가는 사람이 엄마의 성격이란 말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신랑이 그 조차를, 신랑이 밖에서는 정말 잘해요. 네. 남들한테는 정말 잘해요. 저런 신랑 없다. 네. 그럴 만큼에. 인상이 좋죠. 응. 근데 이제 언니가 속으로, 그렇지요. 네. 네가 한번 살아봐라. 진짜 애들한테고, 너는 진짜, 뭐랄까, 참. 그 추억거리를 못 만들어준 아빠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네, 진짜 얄며 죽겠어요. 응, 네가 한번 살아봐라. 네. 그런 소리 나오나.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천하의 효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남이 끓여먹고 있으면 남들한테는 갈비 사주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요즘에 살면서 내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언니 신랑은 내 가족이 우선인 사람이 아니야. 응? 여지까지도? 앞으로도요? 이 병은 평생 못 고칠 병이야. 희한하네. 이 병은. 응? 언니의 고마운 거 평생 모를 사람이고, 언니가 고생하면서 사는 거 평생 모를 사람. 이 신랑이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냐? 언니는 뭐든지 강하다. 네. 내 와이프는 뭐든지 강하다. 예, 예. 내 와이프는 뭐든지 잘한다. 내 와이프는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어서 뭐든지 잘한다. 어? 언니 겉만 보고 살았던 신랑이라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저도 엄청나게 여린 구석이 있는데. 아니요. 신랑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자꾸 신랑을 쪼아댄다고. 네, 요즘 안 쪼아요. 떨어진 사람도 어떻게 쪼아대. 서로 같은 남남 같은 부부인데 쪼아댈 때는 내가 그나마 미련이 있고 내가 정이 있을 때나 네, 쪼아대는 거예요. 예, 예. 정이 없는데 뭘 쪼아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어서 쪼았어요. 어? 근데 이제는 그런 쪼아대는 그런 내가 미련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니는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제 부딪히지 말자. 더 이상. 네, 네. 어? 네. 지금 이렇게 보인다고. 맞아요. 온 인생이 이렇게 응? 사랑하는 인생이 있냐고. 아유, 그러니까요. 응? 너무 속상하죠, 저는. 남편이 있어서 나 없는 것보다 못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일부종사를 못할 사주에 그나마 네가 이렇게 고비고비 서서 넘어갔는데 그나마 떨어져 산다 하니 그나마 그걸로 액 때문에 해서 간다고. 네. 액 때문에 해서 가지만 이 사람은 언니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게. 언니 남편 아니야. 응? 남편으로서는 아니어도 혹시 이제 가정적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그래도 할 사람은 아닐지. 안 해요. 하긴 애들 학비 뭐 그때 뭐 좀 해준 이후로는 아니 생활비는 조금씩은 보내주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저도 계속 나가서 일하는 거고 뭐 거기서 뭐 떨어 살면서 뭐 돈이 얼마 들어와서 얼마를 자기가 쓰고 여기 얼마 보내준지 전 모르니까 쪼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근데 좀 하여튼 좀 답답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거짓말 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거짓말 시켜서 저 쫓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또 애 아빠고 가장이니까 자기한테 최선은 다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있는데 그렇게 뭐 완전 딴 마음으로 있는 인간이라는 건 진짜 꿈 깨세요 너무 속상하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중에서 신랑이 제대로 언니한테 떨어져 살거나 붙어 살았을 때 아까 내가 했죠 가정적으로 언니가 신랑한테 양 어깨에 기댈 수 있는 어깨라 그랬죠 네. 어깨를 빌린 적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말해보세요 없죠 없는데 뭘 기대하십니까 그 앞으로 두고
그 전에는 자기도 이제 일 그렇게 되면서 정신 없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세월이 이제 오래됐고 그러면 자기도 이제 조금 좀 숨통이 트이면 그래도 자기도 한 가정이 가정이잖아. 가장이잖아. 신랑은 가장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가장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꿈 깨시라고요. 응? 그럼 저는 저대로 그냥 여기서 그냥 여지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같이 안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저기 한 거는 그냥 그나마 그 생활비 몇푼 보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끈을 붙잡고 있는 거지. 뭐 같이 안 살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아요. 생활비도 그냥 내가 의무적인 생활비지, 내 가정을 사랑해서 생활비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네네. 의무적으로 붙여주는 거지. 자기 쓸거 남은 거다 빼고 의무적으로 붙여준 생활비야. 네네. 어? 그냥 다시 우리 합쳐서 나 옛날에 잘못 살았으니, 이제 애들한테 잘하겠고, 당신한테도 잘하겠다. 그런 마음에,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예,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애들한테도 아버지란 존재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네. 애들한테 애들이 아버지란 존재를 무시를 했으면 무시됐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어? 맞아요. 그냥 엄마 때문에 애들이 삐뚤게 안 나가고,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불쌍한 거 알아서 지들이 애들 지금 되는데, 둘다 이상하게 난 남자로 들어오지? 누가 애들이요? 애들이, 아들하나 딸아, 딸하나? 네. 딸도 남자로 들어와, 얘. 딸내미가 좀 씩씩해요. 남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 아들보다는 좀더 모든 면에 책임감도 있고. 나는 이상하게 남자로 둘다 보여. 아니, 아니. 그럴 때는 그런 이유도 있어. 딸내미 성향이 조용하면은 딸내미네? 이렇게 들었는데 아들 둘이로 들어와. 그러면 이 딸내미가 아들 역할 충분히 할 거라고. 충분히. 지금도 네, 잘 아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들도 속이 깊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들도 지는 아빠의 성격을 닮아서 말을 잘안 해요. 조잘조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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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다안 해요. 그러나 속은 엄청 깊은 아이예요. 어? 상처들이 많아요, 애들이.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부터 엄마 아빠 그것을 봐버리면서 뭐가 있겠냐고. 그게 마음이 아프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따가 시간 나면 좀 잡아줄게. 카메라 꺼져서 그러는 거야. 저는 그냥 그래서 또 이게 화제가 또 돌려지는데 아들이 지금 좀 취업을 그러니까 마음이 옛날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있어서 이제 애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것도 있지만 한 1년 정도 대학 나왔는데 1년 정도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제 논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뭐를 마음을 못 잡고 지금 백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마음이 그냥 좀 아니, 속상하고. 안 속상해도 돼요. 예? 안 속상해도 된다고요. 아들이요? 예. 엄마의 불안증에, 일년 놀까, 지금 미아가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 아까 엄마 그랬지, 갈고도, 언니 지금 운 좋아진다 그랬지, 갈고도 운 좋아지면, 이 아이가 한 내년 정도 직장을 잡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내비두세요. 그냥 쉬게. 아, 시계는 냅둬요. 내비두세요. 아무런 뭐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이해해요. 뭘 가르쳐야 되나 싶기도 뭐를 안 하고 가르쳐도, 그냥 지가 딱 어느 날 순간에 컴퓨터를 딱 보면서 내가 이거다 싶을 때는, 그때는 나가요. 밖으로 나간다고. 집에 있지를 않아요. 믿으세요. 그래서 걔가 너무 좀 동생 입에서 너무 좀 심약하고 그냥 좀 그래 의지도 약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같은 자식이지만 근데 반면에 딸은 아주 야물딱지고 굉장히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딸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걔는 이제 제약해서 다니면서 이제 뭐 자기 생도 잘 누리면서 엄마도 챙기고 뭐 그런 건 해줘서 좀 고맙게 자식 보고 저는 사는 거죠 뭐 지금 근데. 아니요. 딸은 평생 엄마를 생각하고 평생 책임질 딸이고, 아들도 역시 한 가지 한 자락에 내가 패대기 욕할 사람은 아들이라고 해서 욕안할것 같죠. 엄마 유튜브 안 찍을 때 자식 말하면 뭔 새끼, 뭔 새끼, 뭔 새끼, 이것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부족 써? 쓰지 마. 열받아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올해까지만 봐줘요.
올해까지만 봐주면 지 우울증 지가 이겨내서 뭔 말인지 알죠? 네네. 더 오히려 네네. 엄마의 저기 그 외로움 있죠? 이 아이가 사실은 더 엄마의 외로움을